오늘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시인가요? 꽃이 있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넌 한성의 꽃이 지나지 않았고 그냥 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넌 꽃이 되었단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전하는 소질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어제도 공연을 하고 오늘도 공연을 했으니 멘트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되게 망했어요. 그 아이템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차곡차곡 썼다가 오직 막상 들여다보니 너무 징징징징징징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탓을 막 하면서. 근데 사실 러시안 인형처럼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혹시 아세요?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죽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상황으로 다시 계속 돌아가는데 약간의 변화들을 자기가 좀 만들 수 있어요. 의지로.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계속 죽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됐다가 점점 뭔가 자신을 찾아가는 느낌에 들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포기되고 반복되고 와 내 이제 X됐다 뭐 이러다가 어딘가로 딱 정신을 차리는 그게 와 되게 제가 겪는 코로나랑 닮았다고 느꼈어요. 사실 저도 중간에 왜 몰라 다 망했어 이랬거든요. 왜냐면 뭘 어떻게 열심히 해도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강력해서 무기력이 좀 컸었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징징거리는 멘트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 그 제 창을 보면서 이러다가 어제 공연이 끝나고 제 얼굴을 본 매일 제 얼굴을 보는 사람이 얼굴 달라졌어 그러더라고요. 역시 해야 될 일을 오랜만에 했더니 사람 얼굴이 달라지네 라고 해서 고마움을 전하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앞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으로 존재가 입증이 됐어요. 제가 연습하는 것들, 우리가 모여서 하는 합주들, 우리가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뤄낸 이 창작물들이 비로소 어떤 인정을 받는? 이름을 불리워지는 그 꽃같이 그런 이렇게 심각하고 멋있게 말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가벼운 톤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신승훈 씨와 감히 생각하자면 결이 닿지 않는가 하는 노래들을 계속 포진시켰어요. 사랑 노래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마시다 남은 음료 자 차에 자네고